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가 이제 중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표 선거의 경우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최고위원 선거는 비수도권 유일 후보로 지역 출신의 송갑석 의원이 뛰고 있는데요. 누적 득표율에서 7위로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송갑석 후보로부터 지역별 전당대회 결과와 또 이번 주 호남 경선 등 선거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바쁜 날들 보내고 계시잖아요. 지난 주말과 휴일 비롯해서 2주 동안 권리당원 투표 또 1차 국민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 8명 가운데 이제 7위로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지난 2주간의 경선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총 4주 경선 기간 동안에 2주가 지났습니다. 기간으로 봐서는 50%가 지난 거지만 전체 투표 양으로 봐서는 이제 30% 정도가 진행됐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안타까운 성적표죠. 물론 첫 주차 최하위로 있다가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단계 오르기는 했지만 남아있는 70%가 집중되어 있는 호남과 수도권을 통해서 대역전을 이루어볼 생각입니다. 네, 호남 출신으로 또 비수도권 유일한 후보로 선거에서 뛰고 계신데요. 사실 좀 아쉬운 점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어떤 원인이 있는지 또 그런 결과가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씀해 주시죠. 가장 큰 원인은 후보인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성적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수도권 유일한 후보이자 호남 후보입니다. 저희 당은 전국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 동안 또 이번에도 예상되기에 수도권 후보로들만 지도부가 구성되는 것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당한테는 굉장한 악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머지 비수도권 2,500만의 민심은 또 당심은 누가 대변할 것이냐 하는 점들이 저희 당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호남 후보가 수년 동안 없어왔다라고 한 것도 호남을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점 또한 저희 당으로서는 굉장한 큰 무게로 다가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전북 그리고 휴일에는 광주 전남 경선이 치러지잖아요. 호남 유권자분들께 어떤 점들을 호소하고 싶으신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호남은 민주당의 심장입니다. 호남 민심과 민주당이 멀어졌을 때 민주당은 항상 힘든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도 호남의 당심이 중앙지도부에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기를 이번 호남 경선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민주당이 전국 정당임에도 수년간 이제 지역 의원들이 없어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호남에서 최고위원이 있어야 하는 이유와 함께 또 호남 최고위원들의 부재로 야기됐던 문제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남 같은 경우는 당이 어려웠을 때는 당의 가장 큰 활력을 불러넣어준 역할을 저는 호남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이 민심보다 너무 앞서나갈 때는 그것을 중심을 잡아주면서 그것을 제대로 정돈하는 역할을 또 호남이 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당이 크게 엇나갈 때는 거기에 대한 엄청난 경고를 통해서 큰 채찍 역할을 호남이 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호남의 역할이 민주당에서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균형 발전, 현재 야당이 된 상황 통해서 호남의 주요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비록 야당이지만 당 지도부의 최고위원이 있고 없고는 저희에게는 큰 차이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전당대회 일정 절반 남았습니다. 2주 네. 남아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지역 유권자들께 호소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화면 보고 좀 말씀해 주시죠. 대통령 선거만 끝나면 호남은 민주당의 심장으로 호명이 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러한 전당대회만 시작되면 어떤 개파냐라고 하는 것을 호남이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남은
계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후보, 승리할 수 있는 민주당을 위해서 뛰어온 것이 호남의 지금까지의 전통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송갑석, 줄 서는 정치하지 않고 18년 동안 세 번의 낙선을 거쳐서 국회의원 당선됐습니다. 이러한 호남의 힘을, 호남의 전통을 가장 잘 반영할 후보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번 주말 호남 경선에서 반드시 압도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송갑석 후보였습니다.